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겨울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한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양치식물의 산일엽초가 되겠습니다. 산일엽초는 나무하고 이렇게 바위 이게 지대에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는데요. 이게 수분이 충분하면은 파릇파릇하게 변합니다. 이 아이는 부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부채 개불리기로 불리는 양치류입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부채 개불 잇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개불 잇기도 이렇게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추워지면 요에는 또 깃털 잇기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게 추워지면 식물들은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또 새파랗던 게 이렇게 또 뭐라 꽃 죽은 것만 이렇게 또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여우에 보면은 이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고 있는 비단 잇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날래 씨가 날라와서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류하고 이끼들은 같이 잘 공생을 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이거 하나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이렇게 뿌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돌담풍입니다. 돌담풍. 나물도 데쳐먹고 하는 돌담풍. 지금 이렇게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택식물, 그러니까 이끼는 구슬잇기입니다. 구슬잇기. 지금은 겨울이라서 구슬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삭을 말하는 거죠. 삭이 구슬마냥 생겨서 구슬잇기라고 합니다. 구슬잇기에 대한 것도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추우니까 다 오그라들어 가지고 지금 원래 상태, 원래 보던 봄날, 여름날, 가을날에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각종 이끼들이 이렇게 바위 지대에 햇빛이 잘 안는 곳에서 이렇게 자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또 이렇게 이게 보이는 부분들은 지으리입니다. 지으리. 이런 걸 다 지으리라고 보는데요. 지으리는 엄밀히 따지면 식물이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각기 조금 다른 견해지만 이 지으리는 조류와 균류가 이게 합쳐져서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식물이라고 할까요? 예. 식물이면서도 식물이 아닌 듯한 그런 지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으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으류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석이버섯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맛있게 먹는 바위에 자생한 석이버섯이 지으류고요. 그리고 송나라고 있습니다. 송나. 소나무나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사촌벌 되는 그런 나무에서 자생하는 송나라고 하는 그 약초가 있습니다. 그 아이도 엄밀히 따지면 지울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새집을 갖다가 새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집을 만들어 놨네요. 아유. 아, 이끼를 이렇게 주워다가 이끼를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새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끼로 지은 건 처음 봅니다. 낙엽이나 이런 거, 갈대 이런 거, 그런 거, 억새 이런 거는 봤지만 이끼로 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참, 이 숲에서 생활하는 이 말 못하는 동물들도 참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 밑에도 이렇게 이끼들이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봉황이끼, 작은 봉황이끼 종류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눈 속에서도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얼룩지 않습니다. 그게 이끼의 강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아, 그러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